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네. 그럼 바로 오늘 뉴스 3부터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 연준 소식이 좀 있는데, 테이퍼링 이야기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거죠. 네. 뭐가 쭉 배달이 된 거야. 네. 그래가지고, 겉에서 보니까 뭐가 있을 듯 해. 네. 그래서 보자기 싹 열어가지고 보니까 맹탕이네. 이런 거지. 네. 네? 아, 포장지만 네, 있고. 그게 뭐냐, 이제 6월 달에 이제 FOMC 회의를 했는데, 네. 거기서 FOMC 회의 멤버들이 네.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이제 까보는 날이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야, 안 그래도 뭐 테이퍼링 이제 몇 월부터 합시다. 뭐 진짜 이거 해야 됩니다. 뭐, 얼마나 줄여야 됩니까? 이런 논의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딱 보자기를 열어서 딱 보니까, 네. 아직은 뭐 그렇게 빨리 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다라는 거예요. 연준 저 FOMC 멤버들이 네. 그래서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별 내용이 없어서 실망을 할 때가 있고 별 내용이 없어서 없어서 다행이다라고 할 때가 있죠. 네네. 근데 어제는 후자의 경우였다 이거. 아, 아. 네. 왜냐하면 이제 뭐 그 아시겠지만 6월 저 FOMC 그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뭐 점도표도 네. 바뀌고 뭐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뭘 하는 것처럼 하고 뭐 맨날 비둘기파였던 아저씨도 뭐 매파로 바뀌고 막 그런 소동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연준의 그 회의록을 두고 우려스럽게 봤던 이 시장 참가자들이 네. 그럴 줄 알았어. 아이, 니들이 뭐 거기다가 또 지금은 이제 7월입니다만은 네. 미국도 이제 그 일부 지역에서 확진자의 수가 조금 증가하면서 그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거의 70%까지 나온다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제가 운동하면서 CNN을 보니까 그런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겹치니까 네. 야 이게 그 테이퍼링이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과감하게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이 사채 그 이항영 교수께서 오시지만은 그래서 또 3대 지수가 다시 장중 또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가를 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논의한 거 몇 가지를 얘기를 드리면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연준에서 이 양적 완화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금리를 0% 수준까지 낮추는 거죠. 네. 그러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통화 정책으로서의 이 경기 진정책은 다 한 거죠.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 네. 마이너스 금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그러면 우리가 윤정기에서 돈을 찍어서 시중에 풀게. 이게 이제 이른바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 그래서 네. 이거를 퀀터티브 이징이라고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양적 완화의 양이 있어요. 그게 한 달에 1,200억 불씩 연준에서 그 뭔가 사고 돈을 뿌리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반은 이제 국채, 반은 이제 MBS라고 주택저당 채권을 사는데 요즘 미국의 주요 도시가 집값이 많이 오른다는 뉴스 네, 전해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야 MBS를 이거 좀 줄이고 그러면 이제 양을 줄인다기보다는 그러면 이제 비율이 국채가 더 갈 수도 있고 그런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그러면 MBS라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금액을 줄이는 건 아니지만 비중을 좀 이렇게 그렇죠. 조절하자.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줄이려면 MBS부터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를 있는데 그것마저도 글쎄 좀 봅시다. 뭐 이런 논의들로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조심하네요. 네. 진짜. 네. 그래서 주택시장 과열을 이유로 국채보다 MBS 매입을 먼저 줄여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위원회 내에서 견해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합의가 그것도 안 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연준의 의사록에서 통화정책 변경을 위한 상당한 추가 진전
추가적으로 상당한 경제 진전이 기준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기준이 아직은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네. 이제 회의록에 의사록에 그 명기가 돼 있고 다만 참석자들은 진전이 계속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내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내용이 없다라는 걸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강한 톤의 목소리가 일부 나왔지만 그거를 무마해버리는 약한 이 비둘기파의 얘기도 굉장히 셌다라는 얘기죠. 그냥 듣고만 있었으면 이런 강한 기조로 회의록이 작성이 됐을 텐데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꽤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이 사실은 특히 6월 중하순에 제기됐던 테이퍼링의 조기 테이퍼 조기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8월에 뭡니까 이 세계 연준 의장들 뭐 이런 거 모여가지고 뭐 회의한다면서요. 네. 거기서 이제 그 논의가 되고 9월 그 FOMC에서 대체로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어떤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굉장히 유력한 전망이었습니다만은 어제 오늘 새벽에 이제 그 개봉이 된. 6월 의사록과 최근 들어서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이런 미국적인 상황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렇게 조속히 될까 이런 어떤 회의론 그 회의론인가요? 어떻게 보면 낙관론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 제의가 돼서 다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치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가 원래 이제 한참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게요, 이게 이상하게 어젠가 그제도 제가 1.3대까지 1.36입니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장중에 1.2대까지 빠진 거예요. 아, 1.2829 뭐 이렇게요. 네. 그러다가 뭐 소폭 다시 올라 1.3대는 지키긴 하면서 끝났는데 근데 제가 왜 여러분께 되게 어려워 보이는 미 국채 금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 게요. 시장에 조정을 외쳤던 분, 조정을 이제 연망하는 분들, 또 네. 추세 변화를 전망하는 분들의 가장 큰 근거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우려잖아요. 인플레이션 우려는 전망치를 우리가 시장에서 확인하게 해주는 걸 국채 금리에서 나타난다고요. 네. 인플레이션 우려가 정말 확실하면 국채 금리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향후에 경제 성장률이 진짜 짱짱할 것 같으면 국채 금리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두 가지가 다 우리가 미래의 어떤 주식시장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일종의 잔망경 같은 거예요. 쭉 하면서 그 위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면 국채 금리가 올라갈 거고 그 인플레이션 우려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간다. 그럼 경제 성장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더 오른다. 이거는 사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 아니에요. 경제 성장이 되는 거는 주가에 좋은 거고 그런데 그걸 수반한 인플레이션은 주가에 낮은 건데 지금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유동성 장세로 끌고 왔잖아요. 네네. 그거는 인플레이션이 있더라도 내가 돈을 많이 풀게라는 아까 말씀드린 연준의 어떤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기대어서 자산시장이 올라가는 건데 그게 이제 실적 장세로 잘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온건한 상세가 유지가 되는 거고 그게 실적 즉 성장은 좀 꼬꾸라지면서 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굉장히 강경하게 됐을 때 네. 장은 꺾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시그널을 국채시장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부는 2%대 3%대를 전망했거든요. 네. 올해 내로도. 근데 지금 1.2%대까지 왔다. 그 이유가 뭐냐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미국 경기에 대한 너무 낙관론을 갖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글로벌 팬데믹 때문에 어떤 특수가 벌어진 상황에서 네. 우리가 지표로 숫자로 보고 있는 그 경제 성장에 대한 그 숫자들은 기저 효과 플러스 기대감 같은 것들이 많이 반영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면 팬데믹이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이렇게 좀 없어진다든지 그러면 예전에 어떤 미국 경기의 어떤 추세를 벗어나서 고공행진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미리미리 반영하는 것들이 좀 채권 매수를 자극하는 거 아니야. 채권 매수를 한다는 건 사실 위험 자산을 안 사고 안전 자산을 산다는 거기 때문에 네. 성장에 대한 전망을 그만큼 덜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어쩌면 피크를 지나가고 있는 건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걱정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 지지난달에 다 채권금리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네. 전망가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레버리지 일으켜서 또 무지 산 거예요. 채권을. 아, 그래서 또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채권 뭡니까. 채권 숏을 친 거지. 채권을 산 게 아니라 채권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 빠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른바 공매도를 친 거죠. 채권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숏 커버링이라고 하죠. 아, 아닌데 우리 잘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가들 뭐 이런 사람들끼리도 이제 마진콜 같은 게 있으니까 전화하는 거죠. 너 채권 이거 많이 까졌다. 돈 좀 더 넣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돈 없으면 채권 파세요. 이렇게 되는 이제 수급상에 그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는 그걸 좀 생각을 못 하는데 D추신 같은 거 막 때리잖아요. 중국이. 네. 그거 왜 때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공산당 그 100주년 기념식 그 연설을 하는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죠? 야, 일본과 미국이 사상 최대의 합동 군사 훈련을 하네요. 그날. 네. 그 뉴스 한번 전해 드렸잖아요. 아, 네, 네. 그 시진핑 입장에서 진짜 짜증 나는 거거든. 야, 너 이렇게 상도의가 없냐. 그래도 우리나라 그 근간인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 하는데 우리 앞마당에서 니네들이 미국과 일본이 사상 최대 그 군사훈련 꼭 해야만 했어? 뭐 그래야만 했냐? 뭐 그렇지. 근데 그런 것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직후에 디지털을 막 때려버리잖아요. 어제도 5% 이상 빠졌더라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대만의 문제일 거라는 거예요. 대만. 이 대만에 관련된 게 네. 어떤 형태로든지 미중 간에 어떤 왜냐하면 대만이 확실하게 미국 쪽에 서가지고 뭐 미국의 안보에 관련된 반도체도 미국의 공장 엄청 짓고 뭐 이러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미국은 또 반도체 때려주고 이러니까 정말 아픈 거예요, 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일면은 야 이거 대만 이런 게 이 미중 간의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고 또 대만의 불안정성이 네. 지정학적으로 좀 문제가 될 것이다. 그게 금리에 반영이 되겠어요. 네, 그게 있다고요. 네, 그렇다란 얘기들을 이제 일부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제 안전자산을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조금 오르고 있던 독일 등 유럽의 어떤 국채 금리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네.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서. 이제 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제 일부 이그 뭡니까 월스트리트의 전망가들의 얘기들을 서울경제 김용필 기자가 이렇게 편집을 해서 네. 이제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리가 이렇게 그러면 다시 재차 하락하는 국면에 주시장은 사상 최고가를 칠 수 있죠. 네. 왜? 뭐 이게 뭐 채권 쪽으로 가던 작업이 다시 주식으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금리가 낮으니까 네, 금리가 네. 낮아지니까 근데 어쨌든 그 상황이라면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플레이할 때 선택지는 굉장히 간결해지는 거예요. 경기 관련주 많이 올랐다는 거죠. 네.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가 올라 인플레이션 구간에 괜찮은 종목들보다는 빅테크 등 금리가 하락기에 성장의 가치가 더 보이는 그런 주식들에 어제도 사실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고 우리 시장에서도 사실 최근에 바이오라든지 IT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다시 오르고 있잖아요. 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의 준거는 역시 미국채 금리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추세를 바꿀 건지 아니면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건지 이걸 잘 보시라는 의미에서 미국채 금리가 장중에 1.2%까지 빠졌다라는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네, 금리가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뭐 어마어마하다는 건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다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세 번째 뉴스는 또 뭡니까? 자, 우리 이제 그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정프로도 이제 가계 자산이 있는데. 주식에 몇 프로나 있습니까? 저요? 종목 얘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 부동산이 있고 예금이 있고 주식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월세 보증금 지금 월세 살아요? 지금? 응. 네. 전세 아니었어요? 아 전세였다가 월세로 됐는데. 아 그랬어요? 네. 그 주식이 올인했네. 그러니까 그 전세 보증금 그 빼고 나면 제 자산의 한 80% 이상은 아마 주식일 겁니다. 그럼 뭐 80억이야? 뭐 그거는 뭐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사실 2020년이 우리 어떤 가계 자산의 어떤 아셋 알로케이션이죠. 이 자산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큰 변화의 시발점이 된 거는 분명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정프로는 좀 굉장히 좀 이상하게 돼 있는데, 이상하다는 표현은 그렇고 어쨌든 좀 특이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한 7할 정도는 부동산이고 나머지 이제 3할 정도가 금융자산인데, 그마저도 대부분 이 은행권의 수신 상품이죠. 네. 예적금이라든지 또 무슨 확정금리를 주는 어떤 거. 그다음에 귀퉁이 조금 이제 주식을 했는데, 주식 자산이 굉장히 많이 느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 국내 1위 그 증권회사잖아요. 미래에셋 증권의 고객 예탁 자산. 네. 고객이 이제 주식으로든 뭐 채권으로든 어떤 금융상품으로든 이 증권회사에 맡겨놓고 있는 예탁 자산이 얼마가 됐냐? 400조 원이 된 거예요. 400조. 400조면 무슨 생각을 하나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정도 되잖아요. 네? 아니, 미래에셋에만 400조 있다고요? 400조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객 예탁 자산이 6월 말 기준 400조 5천억 원인데, 이게 작년 8월에 300조를 돌파한 이래 10개월 만에 100조 가는 거예요. 아니, 그 삼성전자가 시총이 얼마예요? 500 몇십 조 정도 그래요? 네. 5,600조?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아, 그럼 이 사람들이 좀만 힘만 오면 다 살 수 있겠네. 이 사람들이 그럼 다 삼성전자 사버려? 사버리면. 아니, 근데 이제 내가 말씀드린 주식을 포함해서 해외 주식, 뭐 채권, 네.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겠죠.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네. 그 부분별로 보면 여기가 이제 1위 업체니까 이제 고객들이 어떤 그 자산들을 주로 신규로 편입했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역시 해외 자산이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올해만 5조 원이 증가했는데, 물론 이제 순증도 있고 또 여기서 고객들이 이제 먹었다고 하면 수익이 나가지고 네. 늘어난 것도 있고 그러겠죠. 그렇게 하겠죠. 좀 드시긴 드셨을 거예요.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많이 갖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해외 주식 자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연금 자산도 굉장히 많이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가계 자산의 어떤 이 배분비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그게 이제 사실 지금 3,000포인트 넘어가는 우리 주식시장을 견인하고 유지해주는 강한 토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젠가요? 그제 제가 저 금융위에서 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와 뭐 이 뭐 무슨 재원 뭐 이런 심포지엄이 있어서 거기 잠깐 오라 그래서 이제 토론자로 한번 참석했거든요. 네. 제가 뭐 저 낮에 시간에 자리를 비워도 어디서 놀러 다니는 거 아닙니다, 대표님. 뭐 그런 데 가서 또 시장을 위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모르셨죠? 낮에요? 안 보이시더라고요, 사무실에. 네, 그래서 네. 거기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포스트 코로나 되니까 이게 사실 팬데믹이 왔을 때 금융위원회 같은 데서 금융정책을 대체로 한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뭐 공매도도 뭐 그만 스톱시키고 뭐 또 뭐 세제라든지 뭐 대주주 요건 이런 것들 좀 우호적으로 해준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긴급 조치로 생각하고 정상화를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다루지 말고 이게 이제 어떤 가계 자산의 어떤 이 자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 방향에 굉장히 선순환 구조가 시작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으로의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이런 급격한 이걸 투기적인 어떤 상황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잘 제도화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선진국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가계자산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언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 증권회사의 자산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네. 그 안에서도 해외 주식이라는 연금 자산 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늘고 있다라는 거는 크게 봐서는 굉장히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보수적인 예금 적금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너무 그리고 부동산에만 있는 자산을 네네네. 이렇게 이전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정부도 또 금융회사도 또 저희 같이 이제 뭐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좀 건강하게 해서 모든 국민이 부자 되는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네요. 네. 네. 한 증권회사 예탁이 400조.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 전체 자산 막 400조 그랬네. 주식. 우리 저 채팅 보니까 김나경 님도 원래 작년까지는 100% 다 예금 적금에 들어 있다가 다 옮겼대요. 100%를.
다요? 주식 좀 주식 뭐 펀드 이쪽으로 다 옮기셨대요. 자산 연금 뭐 이런 것 쪽으로 다 옮기셨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지금 우리 정프로의 자산에 대한 지금 여러 80%가 주식이라고? 그 80%를 좀 80억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정프로 80억 자산가 설이 나와갖고 아니 뭐 근데 80억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까? 혹시 딱 보면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정영진 진짜 몇 년 만에 좀 형편 좋아지긴 했지.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네. 아니 뭐 제가 뭘 어렵게 살고 아니 솔직히 뭘 좋아져요 시골초에 그 강남 어딘가 그 옥탑방 비슷한 데 살았잖아. 시골초에 아 난 무슨 테라스가 있다 해서 삼겹살 구워 먹는다 갔더니 옥탑방에서 옥상 네, 그래 옥상에 있는 개는 또 큰 거 두 마리 시키고 네. 원룸에서 이제 시작을 했죠. 네. 많이 좋아진 거지 뭐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뉴스삼 얼른 저희 정리하고요. 아, 이양영 교수님 모시러 네. 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